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. 하나, 이메일, 편지, 카톡, 전화로 인사를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. 둘,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. 셋,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다. 넷,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. 다섯,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. 여섯,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. 일곱,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. 여덟,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. 아홉,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. 열,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.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롭다. 열하나,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. 가슴 따뜻한 이들이 몰려들 것이다. 열둘,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 싶은 사람과 만나라.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
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